먼저 계곡에서 즐기는 스릴 만점 래프팅에 도전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대원들과 래프팅을 함께 해주실 가이드 강재원 선생님. 아, 오늘 래프팅을 하러 오셨죠? 네, 기대돼요. 재밌어요. 네. 자, 여기 보이시는 물 보이시죠? 네. 이 물은 금당 계곡이라는 계곡이에요. 네. 이 금당 계곡에서 저희는 이쯤에서 출발해가지고 8km를 내려가요. 8km. 대원들이 도전할 코스는 총 8km로 수련 금당산을 감상하며 계곡물길을 따라 내려가는 구간이에요. 래프팅 명소로 유명한 금당 계곡은 주변의 다른 계곡에 비해 물살이 세지 않아 초등학생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어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본격적으로 래프팅에 도전해볼까요? 오, 시원해요. 와. 근데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쪽 가이드분이 네. 여러분이 물에 빠졌을 때 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해 드릴 거예요. 오. 자, 이분 하는 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헤엄을 치지 마시고 네. 자, 편안한 자세로 뒤로 누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누운 다음에 양팔을 십자가로 벌리시고 머리는 강상류로 다리는 강하류 쪽으로 하시고 시선은 발끝을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가 되면은 발끝에 바위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물살로 떠내려 오시면서 바위가 있으면 무릎을 살짝 굽혔다가 피시면서 바위를 발로 차시면 돼요. 아~ 이렇게 피하시고 나서 이제 몸이 틀어지면 팔로 저으면서 머리를 상류 쪽으로 맞추셔야 돼요. 자, 머리부터 하류 쪽으로 내려가면 바위에 바로 머리가 닿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자켓팅 자세를 항상 유지해 주시면 돼요. 래프팅 하기 전에 꼭 배워야 하는 동작. 십자가, 십자가. 열심히 따라하는 대원들. 십자가 모양으로 동작을 유지하는 게 포인트라고 하네요. 아, 온몸이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발끝을 내려본다는 생각으로. 저 물에 빠질 것 같은데 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수영을 하면 여기는 강이 낮아가지고 무릎이랑 발목 그런데 바위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세가 제일 안전한 자세예요. 래프팅을 하다 물에 빠졌을 땐 헤엄치지 말고 머리를 상류 쪽에 두고 십자가 자세를 유지한 채 하류로 내려오는 게 중요해요. 이제 안전 동작까지 배워봤으니 출발해볼까요? 오, 돌아왔다. 오, 돌아왔다. 자, 이번엔 앞으로 시작. 힘차게 출발. 미리 안전교육을 받아서인지 제법 안정적인 자세를 보이는 대원들. 찬찬히 주위의 풍경도 감상하고 잔잔한 물살에 몸을 맡겨보는데요. 대원들 모두 무척 재미있어하는 모습이네요. 마지막에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로 왔는데 갑자기. 아니, 뒤로 왔는데 쑥 달아요. 뒤에 좀 해서 앞에 있으면 더 불러가지고. 야, 오늘 이렇게 좀 처음 타봤네. 아, 진짜 재밌어. 야, 진짜 안 타요. 야, 한번 더. 야, 그리고 처음에 한 시간 만이라고 해서 많을 것 같았는데 진짜 뜨거워. 빨리 와. 이거 빨리 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밖에 안 돼. 어느덧 8km의 대장정을 마치고 모두 안전하게 래프팅을 끝낸 대원들. 추워요. 자, 빨리 젖은 몸을 이 마른 수건으로 닦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많이 춥죠? 네. 맞아요. 아니, 물 때문에 더 추운가 봐요. 네,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이 젖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 있으면 네. 몸에 열을 뺏기기 때문에 저체온증이 올 수가 있어요. 저체온증이요? 꾸러기 친구들, 그 저체온증이란 우리 몸이 원래 체온이 한 36.5도 정도인데 그게 추위에 노출이 돼서 몸의 체온이 35도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말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추워서 부들부들 떨게 되고 아주 심하게 추위에 노출이 되면 의식을 잃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답니다. 그런 일을 막으려면
여름에 아무리 그 물놀이가 하고 싶어도 추운 시간에 많이 물놀이를 하거나 그런 건 피하고